단기간에 수익률을 화끈하게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종목만 발굴해서 소개해드리는 고수의 영역 시작합니다. 오늘도 수익률들이 날로날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수익률 전광판 확인해보시죠. 오늘 예스티가 8% 또다시 급등을 합니다. 수익률은 60% 가까이 챙기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서성민 전문가의 SPG도 25%, 휴비츠 29% 목표가 다 달성을 했습니다. 대다수의 종목들이 20% 안팎의 수익을 챙기는 상황입니다. 박서준 전문가의 코스모 신소재 17% 넘는 수익 달성을 하면서 목표가 도달을 했고요. 김길성 전문가의 메카로도 아주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네, 오늘은 김병진 전문가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전문가가 말했다면 10% 넘는 수익을 두둑하게 챙겨가고 있는 그런 전문가입니다. 어떤 종목 들고 왔을까요? 김병진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핫한 종목 가지고 오셨어요?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핫한 종목은 모토닉이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제가 고수의 영역에서 추천드린 종목은요. 저는 소형주 안 합니다. 사실 소형주를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면은 더 멀리 빠르게 위로 갈 수 있는데 좀 중소형 이상, 뭐 시가총액 1000억 이상에 좀 넉넉히 살 수 있는 기업들을 소개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도움이 더 되는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제가 추천주 적중률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오늘도 관심 있게 봐주세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은 모토닉이라는 기업이고요. 이 모토닉이라는 기업은 LPG 차량의 LPI 엔진 관련한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LPG 엔진으로 해서는 이 기업이 유일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최근에 LPG가 이제 규제가 완화돼서 일반인도 탈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바뀌었습니다. 이제 일반인들도 LPG를 차를 구매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이 종목 때문에 주말에 LPG 차, 저희 회사에 있는 주말에 LPG 차, 회사 차를 한번 타봤습니다. 보통 이제 LPG 차는 출력이 좀 딸린다. 휘발유 차보다 좀 덜 나간다라는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이제는 휘발유 차만큼의 출력이 나옵니다. 굉장히 빠르고 받는 대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개선이 됐고 막상 LPG 차가 출력이 딸린다 생각을 해봤지만 나온 차량을 타보면은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보통 아직까지는 인식이 오히려 안 좋기 때문에 그게 더 기회다라고 볼 수 있고요. 최근에 차트 보시면은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굉장히 급등했다가 하락을 했는데 왜 하락을 했냐? 그 이유는 바로 LPG 쪽으로 많이 차량이 가면은 LPG 세금이 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 때문에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휘발유 가격이 움직이는 이유는 공급 때문이에요. 휘발유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사우디에서 유가를 결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세금은 그대로인데 원유 가격이 등락률이 생기면서 가격이 들쭉날쭉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LPG 가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셰일 가스도 있고 많잖아요. 거기 때문에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LPG 가격이 크게 변동이 나지 않을 것 같아요. 연비 같은 경우에는 한 10km 정도 나오거든요. 일반 뭐 최근에 나오는 차량으로 대비했을 때 LPG 리터당 10km 정도 간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경제적이고요. 이제는 자율주행차의 시대잖아요. 오늘 아침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대차의 자율주행차 타는 것들이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운행하는 것들이. 여러분들 자율주행차인데 휘발유 굳이 타야 되는, 넣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없겠죠. LPG 차든 뭐든 경제성만 있으면은 내가 운전 안 하기 때문에 괜찮다 이거예요. 속도가 유지가 되면 괜찮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떨어진 이 기회에 LPG 차량 엔진을 판매하고 있는 모토닉을 굉장히 괜찮게 보고 있고요. 재무제표로 보면은 꾸준히 배당 한 2% 해주던 기업이고 부채 비율이 9%입니다. 부채 비율이 9.9%고 매출액이 앞으로 더 상승할 수 있고 이제 일반인 판매가 다 되기 때문에 화물차 그리고 법인차 뭐 이런 업무에 쓰는 차량 그리고 나중에 자율주행차에도 LPG가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해드리는 매수 가격은요. 12,350원부터 조금 더 떨어질 걸 고려해서 11,800원 매수 가격을 잡아드리고 1차 목표가는 한 10% 수준인 13,850원을 1차 목표가로 잡아드리겠습니다. 한 3,800억, 900억 정도 되는 중형주이기 때문에 넉넉히 사시고 수익 보실 수 있는 좋은 종목입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2분기 첫 스타트는 일단 잘 끊고 있죠. 현선물 양시장 쪽에서 외국계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승하고 있는 종목수도 월등히 우세한 모습인데요. 저희가 오늘 드린 내용들, 종목에 대한 판단들 잘 판단을 하시면서 대응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저희 MTN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여기에서 인사드려야겠네요. 오늘 이상투자그룹 김충성, 김병진 두 전문가와 함께 했고요. 저희는 내일도 오후 1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내일도 가볍고 편안한 마음으로 1시에 놀아주세요. 기다릴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